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괜찮은 제품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 핸드건에 이 RMR을 올릴 수 있는 RMR 마운트입니다. 보통 핸드건에 RMR을 올리기 위해서는 슬라이더에 RMR 형태의 커팅이 되어 있는 제품을 쓴다든지, 또는 이런 식으로 RMR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마운트가 존재를 합니다. 이 마운트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RMR을 올리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저는 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이 하나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 국내에서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태그아트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태그아트 코리아에서 나오는 이 RMR 마운트 세트입니다. 이 RMR 마운트 세트고요. 구매를 하시면은 이렇게 RMR 마운트 이런 식으로 마운트가 하나가 존재를 하고요. 바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닐에 프론트 사이트가 이렇게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프론트 사이트는 조금 높은 마운트로 되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높은 마운트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핸드건에 장착을 할수 있는 나사 세트. 총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로 이 제품은 요 앞쪽에 이렇게 태그아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태그아트의 로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재질은 뭐 알루미늄인데 6061 T6 소재를 사용을 해서 뭐 MCT 절삭 가공 후에 그 밀스펙을 만족하는 완벽한 타입 3 아노다이징, 하드 아노다이징으로 표면을 처리를 해가지고 뭐그 염수, 그러니까 바닷물에 넣더라도 녹이 안 슬고 강한 표면 강도를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총에 장착되어 있는 이 제품은 그 중국에 나오는 저렴한 OKU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 RMR 마운트고요. 실제로 이 제품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실제로 외형 퀄리티만 보면은 상당히 높은 퀄리티를 갖고 있어요. 저는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있으면 아주 제가 물고 빨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 강도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미타 에어소프트에서 나오는 제품도 제가 만져봤지만 그 제품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RMR 마운트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은 저는 이 태그아트에서 나오는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이 제품도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조금 이 포지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대부분의 RMR 마운트들이 이렇게 포지션이 좀 높아요. 높아서 이 우리가 이렇게 핸드건에 장착을 했을 때 포지션이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비탄 총 같은 경우는 이 RMR에 나오는 점을 보고 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하탄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포지션이 상당히 낮은 이 아랫부분 이 폭도 지금 이 두께의 절반 정도만 되고 이 앞부분 이 뒷부분 없이 요 면하고 요 마운트 면만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나 태그아트 관계자분이 제 영상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향후에 요 앞에 이 튀어나온 부분이나 이 뒷부분 필요 없고요. 이 부분 면만 이거 두께의 절반 그리고 요 부분을 살려서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제 총에 있는 RMR을 장착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을 다달수 있게끔 구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꼭좀 제작을 해서 아무래도 요거보다는 좀 저렴하게 나오겠죠. 예, 좀 저렴한 금액에 판매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타 에어소프트에서 요렇게 요 썸네일에 띄워드릴게 요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 뭐 어쨌든 잡설이 길었습니다. 제품은 요렇게 두 가지 제품이고 프론트 사이트 역시 하이 마운트입니다.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제품은 VFC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마루이 제품이고 지금 제가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이 제품은 이미 RMR이 장착이 되어 있고 VFC 제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RMR을 장착을 했습니다. VFC 제품이고 제가 갖고 있는 VFC 글록 17 젠 5에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태그아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자체가 VFC 그 젠5에 맞게끔 나오는 제품이라서 큰 가공 없이, 큰 가공이 아니고 가공 없이 그냥 바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 프론트 사이트 좌우만 딱 맞춰서 프론트 사이트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리어 사이트는 제가 이거 슈팅용으로 쓰다 보니까 록타이트를 발라놔서 지금 영상을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거를 제거를 하고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저는 장착한 이후에 다시 원복을 할 겁니다. 장착을 했고요. 그러면은 조립을 해야겠죠? 실제로 요런 식으로 장착이 됩니다. 보면은 이 프론트 사이트가 좀 하이 마운트죠. 타켓이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 RMR이 장착이 되어 있고 요런 식으로 왼쪽에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위에서 보면 요런 식으로 옆에서 보면 요런 식으로 그래서 장착을 할 때 요런 식으로 딱 하고 실제로 이 제품은 뭐 더미 제품이라서 불이 들어오나? 아, 불은 들어오네. 불만 들어오네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보면은 요 불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불이 보이시죠? 반짝반짝 불이 보이시는데 이거는 뭐 0점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폼이라고 하고 제가 2층에 처음에 쓰려고 장착을 했는데 슈팅용으로 쓰다 보니까 저는 이게 필요 없게 돼가지고 장착한 걸 도로 뺐어요. 뺐고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가늠쇠, 가늠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늠자가 있고 가늠쇠가 있는데 요거를 보고 이게 하이 마운트다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RMR을 장착을 하면은 요것도 요런 식으로 여기 마운트에 리어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 볼 수 있게끔 광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부분 아니고요. 몇몇 RMR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요 사이트를 못 보게끔 그냥 이 RMR만 보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문제가 뭐냐니까 이 배터리가 다 됐다든지 이게 고장이 났을 때 이 사이트를 보고 발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실총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 같은 에어소프트들은 해당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똑같이 고증을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해준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조금 더 낮은 제품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타켓 택티컬 디자인 팀, 타켓 택티컬 디자인 팀이 아주 작게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도 각인이 되어 있고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사본 RMR 마운트 중에서 태그아트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이 최고였습니다. 퀄리티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요 포지션이 좀 높기 때문에 요 앞부분 이런 부분은 없이 그냥 단순하게 RMR만 장착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얇은 형태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면은 조금 더 소비자 그런 걸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소비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 태그아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요 RMR 마운트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이 RMR 마운트는 현재 VFC 글록 젠5용과 마루이 글록용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루이 글록용은 잠깐만요. 사이트를 한번 볼까요? 예. VFC 글록 실총과 같이 옆에서 미는 방식의 이 사이트 VFC 글록용과 도쿄 마루이사 제품용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루이용이죠. 근데 아마 WE에도 장착이 될 것 같아요. 뭐 마루이가랑 WE랑 거의 사이트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RMR 마운트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굳이 해외 주문해서 구매를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게 금액이 얼마야? 예. 37,000원짜리 이 태그아트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합니다. 협찬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써보고 좋으니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태 같아서 10원 한푼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제가 둘 다 제가 처음에 VFC 구매했다가 너무 좋아서 마루이 거. 이게 품절되면은 재생산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마루이 달 것도 없으면서 마루이 총도 없으면서 덜컹 사놓고 그냥 갖고만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재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태그아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RMR 마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하면서 제 아주 주관적인 의견으로 좋으니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께 태그아트에서 판매하는 RMR 마운트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태그아트 관계자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은 RMR 말고 닥터 사이트용 마운트도 좀 제작을 해 주셨으면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닥터 사이트가 두 개나 있습니다. 좋은 게 두 개나 있는데 쓰지를 못해요. 닥터 사이트 마운트가 없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 배송도 힘든 상황에서 뭐 요 구멍 다 갈아내고 요 부분 다 갈아내고 제가 여기 닥터 사이트 구멍을 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닥터 사이트용 마운트를 좀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